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 지난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두 분 모두 이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자,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좀 올라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구체적인 숫자나 실적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좀 주셨습니다. 자, 과연 에코프로 HN 오늘 상승세가 멈출지 아니면 이것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었죠? 네. 아우, 너무 덥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에어컨을 저희가 열심히 틀면서 하고 있으니까 방송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HN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 HN 왜 이렇게 올랐나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무상증자 효과가 발표가 되면서 네네. 그것도 이제 한 주를 세 주 준다. 무려 세 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폭이 지난 금요일 날 강했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사업도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관련된 감축 솔루션 그리고 뭐 클린룸 케미컬 필터 같은 환경 오염 방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란 쪽에서 시장에서도 한번 그 전부터도 꾸준히 반등을 하던 추세였었고요. 네. 한번 상장하고도 횡보하고 있다가 한번 더 레벨업을 이런 호재 속에서 시도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은 가고 있는데 그런데 네. 회사를 요즘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일단 에코프로가 붙다 보니까 요즘 에코프로 BM이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HN도 같은 그 계열이 아니겠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강한 변화가 이어졌는데 근데 이런 주가가 성장세를 보일 때 하나의 숙제가 일단 장기 성장성이 충분히 지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5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400억대 이상 쪽으로 꾸준히 실적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즉 성장세 대비해서는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가요? 예, 지금 벌써 시총이 1조 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자산 대비 한 PBR을 계산해 보게 되면 8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모로 성장에 대한 흐름들과 같이 연결했을 때는 좀 비싼 측면들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무상증자 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일단 약간 슈팅이 좀 더 나오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2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시총이 9,3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총 9,313억까지 일단 올라온 상황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에코프로 안에서 지금 수납해야 노는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음 타자들의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의 성장세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우리 김명수 PB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에코프로 HN? 네, 뭐 김민수 PB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그리고 에코프로의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2021년 5월에 상장한 회사고요. 에코프로에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에서 탄소 쪽, 그것도 탄소 중립 그쪽 업종으로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상증자, 3대1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1대3 무상증자죠.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세 주를 준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공시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앞에서도 자사주 42억을 처분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30일입니다. 30일에서 2영업일 이전, 그러니까 28일까지 에코프로 HN을 보유할 수 있다면 1대3 무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급등은 조금 지나치고 아마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때 만약에 들어가서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괜찮은 투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일회성 이벤트 이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그게 얼마나 갈지는 두 분 다 약간은 물음표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따라가는 것도 조금 위험하겠죠. 두 분 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